오늘은 10주 6일 차입니다. 어제까지 엄마가 집에서 다 밥을 챙겨줘서 되게 편하게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계속 혼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팀 대리님이 코로나 확진됐다고. 근데 어제 워크숍이어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대요. 간이 키트 했을 때는 남편의 음성이 나왔는데, 혹시나 잠복기여서 제가 옮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하다가 중간에 점심시간에 병원 가가지고 PCR 한다고 하는데, 아마 결과 나올 때까지 집에는 못올것 같고요. 이제 주말에는 남편은 다른데 친구 집이나 있고, 다음 주 되면은 제가 이제 친정으로 내려가거나 그래야 할것 같아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아침부터 이게 무슨. 오늘은 일할 게좀 많아가지고. 시원스쿨 이제 커리큘럼 작성 들어갔고, 이제 다음 주에 프로필 촬영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제가 소세지에 빠져가지고, 오늘은 소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곰돌이가 너무 시선 강탈인데? 곰돌이가 요리하는 것 같아. 일단 칼집을 내고, 신속한 건 얼마였어요? 검사하는 거? 5,000원. 엄청 싸네. 병원에서 하는 거야? 와, 근데 임신 중에 코로나 걸리면 진짜 다 먹겠다. 한번 걸린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대리님 두번 걸렸잖아. 아프거나 막 그런 거 없어. 나 아픈 거보다 애 잘못될까 봐 걱정이지. 조금 남았네. 오리고기. 오리고기 어떻게 먹냐? 볶음밥을. 잘라 안 먹으면 되지. 아, 싫어. 뭐 넣을 걸 그랬나? 치즈 넣을 걸 그랬나? 지금 너무 안 녹지 않을까? 저는 이제 블루에서 뚜껑 씌워. 선택하는 거. 맛있네. 맛있어? 아, 진짜. 아니, 그거를 걸치고 어떻게 가지고 올것 같아. 귀여운데? 왜 이렇게 초록색이야, 근데? 추워가지고. 진짜 위장 다 빵꾸 날것 같아. 이제 6kg 나간 지 보지. 64?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데. 자기 처음에 나랑 사귀기 시작했을 때 58kg였는데? 우리 돼지. 혼자 6kg 나졌어. 나 6kg 거의 빠졌는데. 나 자기랑 사귀기 시작했을 때가 46kg, 7kg? 지금 41kg니까 나 6kg 빠지고 제가 6kg 쪘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때 누워있을 때 달려와서 몸을 깔아뭉개면 진짜 숨 막히더라고. 한참 지금도 말랐다는데, 키에 비해서. 휘두르지 말라고 좀.
오늘은 11주 2일 차입니다. 입덧이 좋아졌기는 하지만 여전히 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세 번까지. 방금도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재생산을 하고 오는 바람에 또 공복이 돼서 속이 좀 많이 쓰립니다. 아무튼 제가 요즘에 지금 딸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딸기, 생딸기 우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재료는 진짜 우유랑 딸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대왕딸기, 생딸기는 아까워서 못 쓰고 이건 주스용으로 산 냉동딸기인데 적당히만 이렇게 넣어놓고 한 10분 정도 설탕에 재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우유를 천천히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아까 남겨놨던 거 하나 뿅. 이게 11주차쯤 되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임신 초기도 끝나잖아요. 12주까지가 초기니까. 근데 확실히 울렁거림이나 막 그런 거는 좀 좋아져서 사람이 살만하기는 한데 그 외로 지금 그 소양증이라고 온 몸이 가려워요. 건조해서 계속 긁게 되고 로션을 엄청 많이 발라도 금세 또 가려워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기 손톱 자국이 막 나 있어요. 밤에 자다가 긁어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자주 가고 싶어서 밤에도 한 3번 정도 깨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입덧이 조금 가라앉았는데도 불구하고 푹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옛날이었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는 입덧약도 없었는데 무통주사도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남편이 잠깐 집 앞에서 장 보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본죽 가서 죽도 사고 장도 좀 봐오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네요. 진짜 입덧은 많이 괜찮아진 것 같네. 집에서 음식 처먹기 너무 힘들어. 냄새가 좀 괜찮네. 저번에 김치 드신 냄새가 너무 약했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무서워요. 허리가 너무 굵어졌어. 저는 밥을 먹으면 배만 불러 나왔는데 허리가 굵다. 옛날이랑 다르다. 끔찍한 경험이었다. 근데 생선 토하는 게 제일 힘드네. 비려. 아들인가? 왜? 지는 걸 아니까 버티지. 창고만 적으면 안 된다고. 창고라도 묶는 게 어딨냐? 한강차는 없고. 한강차예요. 아이고, 완전히 회복했네. 와, 진짜 귀엽다. 자기야, 이제 우리 설날에 우리 집 가면 고양이 있다. 중성화랑 다 된 거야? 아니, 아직 중성화 할 수 없어. 애기라서.
지금 등에 거의 피가 맺힐 정도로 많이 긁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지금. 아무튼 제가 소염증 때문에 최근에 막 이것저것 구글링을 좀 하다가 매번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보다 그냥 확실한 정보가 한 군데 모여있는 그런 데서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미톡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았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임신 육아에 대한 정보를 다 모아놓은 어플인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유일하게 여기랑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괜히 인터넷에서 이상한 정보 따라했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전 요새 여기서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도 난항이 뭔지 이번에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게다가 아기 낳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이제 멘붕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수면 교육 방법이나 뭐 소아과 정보, 뭐 분유는 무조건 모유보다 안 좋은지 뭐 이런 다들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짧은 클래스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한데 저희처럼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가 태어나면은 이제 애가 더 고생을 할 것 같아가지고 요즘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클래스를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왔습니다. 원래 단발이었긴 한데 요 정도 좀 길어서 자꾸 자갈치처럼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끝머리만 좀 자르고 그래도 아직까지 어깨에 닿아서 자갈치 같긴 한데 제가 긴 머리를 평생 했었는데 진짜 거의 평생 했었는데 머리 감는데도 시간 엄청 절약되고 말리는데도 그렇고 당분간은 짧은 머리 유지할 것 같긴 해요. 전화 미팅이 바로 시작되네. 하나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아마 한 강에서 다루는 표현이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미팅 끝나고 그냥 고구마만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군고구마만 좀 질리는 것 같아서 고구마 피자를 월남쌈 라이스페이퍼 이용해서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만드는 건데 잘 될런지 모르겠네. 일단 파프리카랑 양파를 채썰고 베이컨이랑 한번 볶아줘야 돼요. 중간 하시면 아까 볶아놓은 베이컨이랑 야채를 아! 토마토 소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아이 뭐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겠지만 옥수수콘을 적당량 뿌립니다. 이거 혼자 다 못 먹겠는데? 양이 너무 많은데? 저는 분명히 1인분만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아 혼자선 절대 못 먹겠다. 아무튼 이 상태로 에어프라이어에서 10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살짝 타긴 했는데 지금 냄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냄새가 나네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데 이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긴 했는데 12층 무한상사인데요 짜장면 세 그릇 하고요. 막 진짜 몇인데 벌써 점심 밀물 썰물 친구 뭐야? 어? 아니 왔는데 소리 아니 뭐 아니 왔는데 이렇게 오늘 시원스쿨 프로필 촬영이 있는 날이라서 옷을 엄청 막 급하게 챙기고 있는데 원래는 2시 반까지였는데 갑자기 30분이 앞당겨졌어요. 근데 시원스쿨 본사까지 저희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시간이 아슬아슬합니다. 거기서 메이크업이랑 다 진행을 한다고 해서 쌩얼로 오라고 해가지고 진짜 쌩얼로 가는 중입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걱정이네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네, 그렇게 먹어도 좋아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발이 편하셨죠? 오늘 있던 약 안 가져와서 진짜 기절할 뻔했다가 택시에서 아 이대로 진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밥을 죽을 조금 먹으니까 이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입덧에 공복이 제일 안 좋은데 공복에다가 택시 멀미에다가 야간 먹고 정말 오늘 운명할 뻔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은 씻고 바로 자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해서 좀 간식 핫도그 이거 좀 먹고 오늘은 바로 잘 겁니다.